다음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쓰일 투표용지가 본격적으로 인쇄를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시도별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합니다. 서울과 전남은 지난 토요일부터, 인천은 어제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나온 이후엔 후보자가 사퇴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나중에 사퇴한 후보는 투표소에 안내문 등을 붙일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이 반대해 안건 상정은 안갯 속입니다. 민주노총이 한시적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오늘 보고될 예정입니다. 내일 임기가 끝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퇴임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섭입니다.